네가 사라져서 슬프지만 원망하진 않아.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응원했듯이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가 된 거야. 울어도 돼, 홍관장. 홍관장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힘든 거 꾹꾹 눌러왔을 거 아니야. 심장에 모래주머니 매달고 살았을 거야. 나한테는 슬프다고 해도 돼. 나한테는 아프다고 해도 돼, 홍관장.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이겼다, 이겼다. 우리 편이 이겼다. 성준이의 선장. 성준이의 성준이? 성준이가 누구야? 아, 내가 가장 오래 만나고 최근까지 만났던 애. 선장 괜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눈치가 빠르구나. 괜찮아요. 결국엔 성준인지 뭔지 그 자식보다는 날 더 좋아하게 될 거니까. 연호입니다. 아니다. 안 된다. 우와! 아! 놓치지 마, 무너져! 어? 이제 내 차례! 언니, 신중하게. 너와 같아. 너와 같아. 잘했다, 야, 이거는 반칙이다, 이거. 다시. 가입자 서비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백이진, 나야, 희도. 네가 사라져서 슬프지만 원망하진 않아.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응원했듯이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가 된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 내가 가서 다 할게. 그때 보자. 다시 들으시려면 1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백이진, 나야, 희도. 네가 사라져서 슬프지만 원망하진 않아.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응원했듯이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가 된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 내가 가서 다 할게. 그때 보자. 제가 옛날부터 깨달은 제 인생의 진리가 딱 하나 있는데요. 동백을 누가 좋아해?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제가요. 아니야. 우리가 무슨 사이도 아니었고요. 우리 피부와 나 같은 여자 좋대도 싫죠. 근데 제가 이런 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데스오케이예요. 그냥 뭐 그냥 또 그러려니 하면 돼요, 식 씨. 동백 씨 보면은요, 꼭 그 저기 그 두더지 게임 같아요. 그 건방 헤거리다가도 이 건방 이게 폭폭 쑤셔 박히시니까는 아주 그냥 제가 이 속이 터져 환장하겠다고요. 회장님 말씀 들어요. 세상에서 용식 씨 엄마만큼 아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중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답게. 다시 울지 마세요. 맞다. 희동이 너 내 안 까먹었지? 와, 저거 지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 봐. 너 까먹었지? 내일 다 같이 종로에서 영화 보기로 했잖아. 내가 종로 극장까지 가서 애매했거든. 한 시간 주셨어, 이씨. 기억났다. 근데 나 내일 대회 있는데 끝나면 아마 저녁쯤 될 거야. 야! 그래서 저녁에 보기로 한 거잖아. 너 늦게 끝난다 그래서. 너 다 까먹었냐? 아, 맞다. 아, 맞다. 최택사범님. 극장이 어딘지는 아세요? 어. 종로로 가면 되잖아. 단성사? 맞지? 어, 맞는데 넌 그냥 기원해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데리러 갈게. 됐어. 내가 극장도 못 찾을까 봐. 너도 찾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기원 앞으로 갈게. 괜히 혼자 택시 타고 이상한 데 내려가지고 혜미 씨 말고. 알았지? 어디 가지 말고 누나 기다리고 있죠? 어? 근데 너 진짜 극장 오랜만에 가는 거 아니야? 중3 졸업할 때 가고 안 갔지? 저번에 나랑 갔어. 그래? 재밌었냐? 뭐 봤어? 얘는 모르지. 쭉 잤거든. 이틀 밤 새고 왔더라고. 한 시간 반 만에 딴 사람이 돼서 왔네. 야, 인생이 이래. 아, 좋다 싶으면 바로. 하루도 온전히 좋은 적이 없다.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하세요. 바쁘라. 언니야. 언니가 옛날에 대학 입학 기념으로 용돈을 받았거든. 그걸로 옷을 사러 가던 길에 하필 널 만났어. 애견샵 주인이 널 말투시라고 그러더라. 근데 커보니까 너였어. 속은 줄 알았지만 괜찮았어. 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풀이니까. 변하지 않는 건 그거야. 네가 말치선 똥개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 바풀아, 언니 잘 봐. 옛날에 네가 알았던 사람하고 다를 수도 있어. 네가 나한테 안 와도 괜찮아. 근데 내가 그 언니였다는 건 꼭 기억해줘. 나도 네가 기억하는 그때가 그리워.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얼마나 아팠을까요,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해를 해서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이 아이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품 정리사라고 하셨죠? 이런 일까지 해주시는지 몰랐네요. 참 어렵고 보람 있는 일을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다면 이건 제가 간직해도 될까요? 정말입니까? 간직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도 된다면요. 됩니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깨끗이 없애줬어야 됐는데 수가 마땅한 쓰레기 때문에 왜 하다가 치명 줄이킨 건 몰라. 기억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심호흡해. 더 깊이. 뭐 하는 거? 눈 감아.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이렇게 양팔을 X자로 교차해서 양쪽 어깨를 번갈아서 토닥여줘. 이러면 격했던 감정이 좀 진정될 거야. 이게 뭔데? 나비포옹법. 그날에 내 선택을 오랜 시간 후회하면서 살아왔지만
나라를 위해 싸운 건 내 삶에서 가장 고귀한 선택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더군요. 아마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군복을 입을 겁니다. 저의 마지막 내일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했잖아요. 그게 내일, 아니 우리의 일이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넨 왜 그러고 서 있어? 좋은 데로 가는데 울긴 왜 울어? 고마웠어.